네, 선데이탐 시작합니다. 포지티브 그리드. 오, 스파크 링크 와이어리스 기타 시스템인데요. 그냥 와이어리스 그 잭이라고 보시면 돼요. 선 연결 없이 이렇게. 네. 하고 얘는 무선 충전, 얘는 충전기예요. 얘 하나하나. 아주 C타입으로 되어 있네요. 아, C타입 인이고요. C타입 아웃입니다.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네. 짠. 네. 여기 양쪽 끝으로 두 개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고, 한쪽은 길게. 자, 이거 핸드폰 충전도 되죠? 네. 이런 충전기. 근데 뭔가 선을 되게 잘 만들어 놨네요. 이거 좀 그 전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흐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고속 충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자, 얘는요. 꾹 누르면. 예, 꾹 누르. 예, 이렇게 켜져요. 둘이 연동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초록불로 들어옵니다. 이게 와이어리스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이건 무게를 잴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재겠습니다. 두 개 하면 80g, 하나에 40g. 네. 되게 딱 보면 그 로봇 가면처럼 좀 이런 느낌이고, 금장 뭐 이런 거라 가지고. 네. 사운드를 어떻게 해야 되나, 네, 이거 한번 업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, 사운드 들려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기어는요, 가 아니고, 네. 짠! 자, 얘는 스파크링크라는 와이어리스. 어. 예요. 와이어리스 케이블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네. 무선 송수신기입니다. 예, 네. 보시면요, 그냥 진짜 아이언맨 헬멧 같잖아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네, 로봇 얼굴을 쓰는 뭐 이런 느낌인데, 되게 금색과 블랙으로. 네. 고급스러운 조화죠. 네, 블랙 앤 골드. 네. 엄청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.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서 40g. 네, 40g, 40g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에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전혀 부담도 없고요. 전혀. 이질감도 없고요. 네. 보통 몬스터 케이블 무거운 거는 질질 끌고 다니면 그 진짜 무겁잖아요. 네. 그거보다 가벼워요. 네. 그렇죠. 한참 가볍죠. 몬스터 케이블보다 가볍습니다. 자, 얘는요, 엉키고 이제 움직임을 좀 제한하잖아요. 유선 케이블 자체가. 그래서 요즘 무선을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. 뭐, 큰 페스티벌에도 마찬가지고. 무선 다 주죠. 네. 이제는, 자, 뭐, 이걸로 해도 워낙 사운드가 하이 퀄리티이기도 하고, 맞아. 이펙터나 기타의 사양도 그렇고, 앰프의 그 나온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빠방하기 때문에, 무선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낼 수 있다,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거든요. 네, 간편하면서도 여러분 쓰기 진짜 편리한 그런 무선 케이블인데, 액티브 및 그리고 패시브 픽업. 둘 다. 예, 악기라면 모두 호환이 되고요. 그리고 뭐 이게 스파크에서 나온 거잖아요. 네, 스파크 앰프가 또 따로 있어요. 아, 거기 예, 그리드. 훨씬 더 뭐 잘 된다고 하는데, 모든 앰프에도 다 가능합니다. 네. 네.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. 오. 그 이 무선 케이블 얘는 아니고요. 네. 네, 다른 무선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편리해서. 심지어는 제가 이제 어떤 베이시스트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, 네. 그 친구가, 아, 너 이게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, 너 케이블 너무 짧으니까 내 거 써. 하고 이걸 연결해 줬더니, 무슨 신세계를 본 마냥, 자기는 이걸 처음 봤대. 아, 무슨 원시인이야. 오, 원시인이에요. 걔는 원시인이었어. 방에서 나오지 않은 애였어. 이런 게 있냐 하면서, 네. 써본 적이 없고. 저도 이걸 쓰고 싶다 하면서도 못 쓴 이유가, 1. 비싸. 옛날 거 이렇게, 여기, 그쵸. 여기다가 이렇게 삐삐같이 생긴 거 탁 차갖고 여기 끝나가지고 여기 끼우는 거. 네, 맞죠. 슈어나 이런 데에 슈어. 거. 그리고 앰프 위에다가 저 라디오를 올려놔야 되는데. 그쵸. 안테나 이렇게 돼갖고. 네, 이게 수신기죠. 송신기. 수신기 엄청 컸어요. 그게 40몇만 원씩 했어요. 비싼 거 70만 원. 네. 그리고 또 그걸 파워를 연결해야 되고. 너무 복잡해. 이게 충전기가 없어갖고 배터리를 계속 갈았다 해야 9V를. 되고. 맞아. 무조건 그랬어요, 예전에. 그 이펙터 연결하고 장비 연결하고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연결하고 있어야 돼. 그래서 아, 이거 그쵸? 이거 진짜 잘 나온 거예요. 조그맣게. 아. 그리고 30ms 이하의 초저 레이턴시. 아, 그 레이턴시가 없네. 네, 없어요.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쳤을 때 유선하고 그 안 좋은 잭 끼면 그 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. 네, 느낌이. 네. 그것보다도 좋은 느낌인데, 레이턴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 테무에서도 네.
이런 무선 송순신기를 기타용 팔아요. 3만 4천 14원 뭐 이렇게. 이런 진짜 되게 싸게 사서 호기심에 샀는데 합주실에서 한번 해봤거든요. 네. 그것도 저번 주야. 얼마 안 됐어. 해봤는데 그건 레이턴시 안 됩니다. 태무는 태무입니다. 예, 이게 치면 치면 프리딜레이 먹은 거죠. 아 이렇게 소리가.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좀 답답하고. 네. 와 이게 내가 이질감이 느껴져. 근데 지금 연주를 하는 게 이상해. 뭔가 이상해 느낌이네. 근데 요즘은 이렇게 조그만 게 많이 대세인데. 네. 그 옛날 거 막 안테나 달리고 그거는 70만 원짜리 그거는. 그 야외에서 쓰기가 좀 뭐한 게 마사램프에서 네. 2시에 데이트 나와요. 2시에 네. 데이트. 아, 그 주파수 대역이. 아, 네네네네. 아, 뭔지 알아요. 옛날에 합주식 가면 그런 거 되게 많이 겪었죠. 네. 누구야 막 이래. 맞아요. 어디서 소리 들리고. DJ가 얘기하고 있어.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. 이거는 그런 경우가 네, 전혀 그렇죠. 없습니다. 그리고 아까 액티브 및 패시브 픽업 다 지원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기타나 베이스뿐만이 아니라 키보드도 가능하고요. 그럼요. 그 네. 악기에 그 우크렐레도 네. 이제 전자 우크렐레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. 네. 그리고 바이올린도 가능하겠죠. 그렇죠. 네. 그런 느낌입니다. 한번 연결을 해 볼까요? 네. 자. 이게 까만 게 기타 쪽이고요. 네. 그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요렇게 돼 있고 저 트랜스미터는 거꾸로. 예. 네.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사운드가 나간다 네. 이 표시입니다. 여기 온오프 스위치. 네, 꾹 누를까요, 같이? 꾹 누르면 자 파란불이 탁 들어왔다. 네, 파란불 저도 들어왔습니다. 아, 예, 여기를 꽂고. 네, 그 초록색으로 바뀌죠. 네. 연결이 된 겁니다. 아, 페어링이 됐고요. 자, 그리고 이 페어링 됐을 때 이 초록색 불빛 이 자체가요 건전지 배터리 소모량도 네. 같이 이거 막 표현을 해줘요. 이게 된다. 네, 배터리 소모량 표현의 색깔은요. 네. 초록색은 100%고요. 초록색이 약간 깜빡이는 거는 60% 정도. 예, 그리고 노란색이 깜빡이는 거는 60에서 6%. 아, 그러니까 사이. 빨리 그때 충전을 해주죠. 요 노란색일 때 충전하기 가장 좋을 것 예. 같아요. 그리고 그 빨간색은 5% 미만이니까. 빨리. 빨리. 그거는 이제 거의 꺼진다고 보시면 되니까. 네. 자, 이거는 여기에 꽂겠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앰프를 켜겠습니다. 네. 와우. 오. 무 레이턴시네요. 레이턴시 네. 전혀 없네요. 없죠. 그리고 거리적으로요. 20m 정도의 넓은 뻥 뚫린 공간에서는요. 레이턴시 없고 방해 없이 굉장히 클린한 사운드를 구동을 한다고 해요. 선생님을 잠깐 내보내도록 할 건데. 네. 이제 한번 팔로잉을 해보겠습니다. 얘네도 공간이 작아서 어디까지 가세요? 어디까지? 어이구 선생님 어디까지 가세요? 자, 저희가 나갔을 때 네. 저희 기타들도 지금 쌓여 있고 해서 네. 방해 요소들이 많고 지금 벽으로 가려진 데까지 나가셨는데 네. 네, 그래도 굉장히 되네요. 네, 엄청 지금 여기가 그래도 한 20m 조금만 될 거야 아마. 네, 근데 어쨌든 방해에 물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런데도 이 정도의 그 수신 상태 예, 엄청난 수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. 네, 네. 어때요? 박적계까지 가서 연주했을 때 느낌이? 그 뭐랄까 네. 아 이제 나도 이거 하나 장만할 때가 됐구나. 오 해하세요 진짜. 이거 좋다 이거 진짜 너무 편하다. 이거 안 하면 원시인 소리 들어요. 네. 이걸 모른다고? 네, 막 근데 막 그
불편했던 기억이 좀 있어서 그런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네요. 오히려 편한 네. 느낌. 내 두 발을 자유롭게 하고 퍼포먼스에 좀 더 그리고 관객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. 네. 예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앉아서 이렇게 기타를 치려고 그러는데 목이 말라서 뭘 먹고 싶어. 아. 그럼 이걸 벗어놓고 가갖고 냉장고에서 해갖고. 기타를 항상 내 몸에 장착시킬 수 있는. 그냥 낼름 가면 되잖아요. 프리해지죠. 맞아요. 맞아요. 기타 또 벗고 이렇게 네. 이렇게 끼는 게 좀 수고스러우니까. 수고스럽죠. 맞죠. 자,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충전 케이블이 여기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. 케이블 잘 만들었어. 네, 케이블이 C타입. C타입 인, C타입 아웃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이 양쪽이 Y 케이블로 되어 있어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. 또 심지어는 C타입이잖아요. 요즘 다 공용이잖아요. 모든 충전기에. 네. 그래서 핸드폰 충전이든 아니면 다른 뭐 기기들 다, 네. 충전에 그냥 이 케이블 하나, 이 케이블 값만 해도 한 네. 2만 원 하겠다. 그렇죠. 이것도 이제 와, 되게 그리고 되게 퀄리티가 되게 좋고 튼튼해서. 이거죠. 트위드 네. 그 케이블로 케이블 두 개 생긴 느낌이잖아요. 맞아요. 이렇게 Y잭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, 이것도 굉장히 탐나는 네. 케이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가격이 18만 9천 원 네, 형석이 되어 있어요. 아, 기분 좋은 18만 9천 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다. 네, 제가 산 거는 30만 원 약간 넘었거든요. 저도 이런 되게 간단한 거. 건데 그거는 이제 충전 이 케이블 들어있긴 하지만 네. 충전 그 뭐야 케이스, 이제, 케이스. 케이스에다 딱 꽂아야지. 케이스 꽂아서 그냥 케이스를 들고 다니긴 하는데 네. 얘는 그것보다도 더 간소하게 더 네, 들고 다닐 수가 있어서 좀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네. 어딜 가도 C타입 충전기 다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기로 네, 하시면 됩니다. 네. 근데 이거를 들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게 최고야. 두 네. 개를 다 할 수 있고. 얘 두 개 한꺼번에 충전하면서 내 핸드폰도 충전할 수 맞아, 있으니까 맞아. 이거는 그냥 되게 뭐 기분 좋은 선물? 뭐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. 자, 한 줄평 주시죠. 나이에 맞게 행동하자. 이렇게 이제 다 컸잖아요. 다 편안하게 살아야죠. 자유롭게 저 무대를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라고 드릴게요. 아, 13년 만에 처음으로 한 줄평을 음악으로 주 네. 괜찮은데요? 괜찮은 거 같죠. 네, 다음번에도 종종 해보면 써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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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주평 이렇게 하고요. 우리 네.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몇 대 몇? 8.5. 우와, 네. 많이 좋습니다. 자, 와이어리스는 사실 무대 위에서 저는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처음부터 와이어리스가 슈어 했을 때부터 좀 썼던 사람으로서 진짜 편해요. 한번 써보면 끊기 힘든 네. 네, 뭔가 마약과 같은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써보시고 네, 좀 판단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포지티브 그리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스파크 링크와 네. 함께 해봤고요.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. 자, 일요일엔 썬데이 기타 다음 주에 뵐게요. 안녕.